네, 현재 배틀필드고요. 네, 옵션은 최고 옵션입니다. 네, 완전 풀옵션이죠. 완전 그 자체 풀옵션입니다. 해상도 크기는 100이 딱 괜찮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현재 4.8기가 오버클럭이고요. 네, 지금 150대 프레임에 나오는 거볼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160 정도 나오네요. 내부로 들어왔을 때 200배에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하다. 네, 지금 이펙터 효과가 지금 많이 있는데도 네, 175까지 지금 올라가는 걸 수가 있고 192죠 지금. 죽였어. 저기 있다 한 방에 죽였어. 불쌍한 놈. 저기 있다. 네, 지금 이펙터가 확 있을 때는 100프레임이 나오는데 렉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거 있었습니다. 깔끔하다. 갑시다. 아니, 여기 있어. 오케이. 오, 안돼. 네, 지금 여기 포구 효과가 해서 연기 효과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프레임 보시면, 160 정도. 평균 160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200프레임도 나올 때도 많고.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아깝다. 아까 들어가가지고. 오, 야, 아우, 오, 요. 네, 이 맵은 지금 상하이 맵이고요. 상하이 맵 자체가 원래 이펙터가 좀 많습니다. 볼거리가 별로 이게 없는 뭐 그런 상점 지형지물이기 때문에 배틀필드 이 EA에서 굉장히 많은 이펙터를 집어넣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이 거의 200% 나온다.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배틀필드 1이 지금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오래된 게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 빨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자. 아우씨, 아파. 야야, 저 옆에 있다. 이 자식이 숨어 있어? 오케이, 대규모 공수다. 오, 야, 좋아. 아주 할만해. 우와, 승리했어. 네, 평균,